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 안산의 재래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을 격려하는 이른바 희망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교인 500명은 보성 재래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안산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안산의 재래시장을 방문해 물건 구입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